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석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최근엔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면서 동네 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가까운 서점에서 새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바로 대출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동네 서점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온라인에서 책을 샀던 이소연 씨. 최근 들어 동네 서점을 찾는 날이 늘었습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읽고 싶은 새 책을 손쉽게 빌릴 수 있어서입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신간을 도서관에서 신청하면 오래 걸리는데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어서. 이용자가 아직 도서관에 없는 신간 도서를 신청하면 동네 서점이 먼저 빌려줍니다. 한 달에 세 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동네 서점에서 빌린 책은 도서관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충주 시립도서관이 6년 전 처음 시작한 이 서비스는 누적 이용객이 500명을 넘어섰고 빌려본 책은 4,300여 권에 달합니다. 10일 내외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올해 이 전산 시스템 도입으로 5일 내외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협약을 맺은 동네 서점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용자들이 빌려간 책은 도서관이 사들여 매출이 늘어나는 데다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른 책들도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또 다른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을 구매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서점으로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 서점에서 책을 빌리는 바로 대출 서비스가 고사 위기에 놓인 동네 서점은 물론 독서 문화 확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단양 수양계지구에서 발굴된 순배찌르개가 현재까지 발견된 후기 구석기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학술지 라디오카본은 단양 구석기 유적지 관련 논문에서 2015년 단양군 적선면 수양계 6지구에서 발굴된 순배찌르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최고 4만 6천 년 전 만들어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후기 구석기 유물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양계 지구는 충주댐 수몰 지역에서 발견된 선사 유적지로 순배찌르개 등 구석기 유물 10만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지난해 음성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음성 지역 확진자 1,200여 명 가운데 51%인 640여 명이 외국인으로 전년 대비 34배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음성군에선 모레 지역 5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외국인 등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15인 이상 채용한 업체와 직업소개서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하는 한편 외국인 지원센터에선 7개 언어로 번역한 백신 접종 절차 안내문을 외국인 주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